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오늘은 부안에서 일어난 총기 오발 사고, 장전대체 안전장치 풀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떠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경찰의 말에 따르면 작업 중에 발에 밟혀서 안전장치가 풀려버린 듯하다. 사용 외 총포는 총집에 넣고 장전해서는 안 된다. 라고 돼 있어요. 제이 지금 오발 사고의 원인을 부실한 안전장치와 미흡한 총기 관리가 원인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총기 사고를 입은 분은 구조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이 위독한 걸로 알려졌고요. 총기 안전장치가 누르면 쉽게 풀리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총기의 허술한 안전장치가 이 불이 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포법에 따르면 총집의 보관, 휴대, 운반해야 하며 보관 휴대 운반 시에는 총포의 실탄이나 공구탄을 장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도 공개한 총기 사고, 2016년도에는 13건이고요. 2017년도에는 6건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총기 오발 사고가 일어난 원인이 이제 뭐 안전장치의 문제다. 그리고 엽사가 총을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나와요. 이동 중에는 장전을 해서도 안 되고 안전핀 자체가 좀 허술하다. 그 총집에 넣어서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런 게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고 그리고 실제 일어나는 사건을 너무 이렇게 부풀리고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걸 과대 적용해서 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제 기사에 나온 거는 뭐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오발의 문제가 있고 이런 안전상의 관리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뭐 벌금을 매기고 이 정도의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6건이면 1년에 6건이면 그렇게 큰 건수가 아닙니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지만 1년에 6건이라는 건큰 건수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엽사들이 활동을 합니다. 전국에. 총이 풀리는 숫자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6건이라는 건 정말 그 많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뭐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죠. 그런데 경찰관들이 수뇌부인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수뇌부인들의 불만이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수뇌부인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안정화된 수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기 사고도 가장 적게 나는 나라고요. 그것도 오발 사고까지 해서 6건이지 그게 뭐 범죄에 이용되거나 이런 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총기 사고가 많은 게 사실은 수뇌부인들이 아니고 경찰이나 군인입니다. 총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경찰이나 군인들이 사고가 많이 나지 수뇌부인들은 오발 사고가 다 해가지고 오발 사고라면 다 해가지고 1년에 6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연쇄살인 사건, 우리나라 최초의 총기 연쇄살인 사건이면서 또 역대 우리나라 역대 가장 큰 사건이었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게. 최초의 사건이면서 가장 큰 사건인데, 어령에서 일어난 행정구역이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그겁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나뉘면서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합천하고 어령 경계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이게 오순경 사건이라고, 무고한 사람을 그냥 무차별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무차별로 무고한 사람들 그냥 쏴 죽여버렸다고요.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 오순경 사건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우리나라 최초의 연쇄살인 사건이면서 무분별한 살인 사건이면서 역사에 제일 큰 사건이거든요. 근데 역총으로 일어난 사건들은 거의 미비하고요. 뭐 1년에 오발 사건까지 해서 6건인데 그중에 오발이 아닌 사건은 뭐몇건 되겠습니까? 6건 중에. 근데 이런 사건마저도 내연의 관계나 원한 관계의 경우가 많아요. 뭐 무분별하게 무차별하게 쏘거나 자기 성격을 못 이겨서 쏘거나 뭐 언행 강도를 하거나 이런 적은 단한 건도 없고요. 이게 다 내연 관계거나 남자 여자 간의 그 내연 관계거나 아니면 원한에 의한 사건이거든요, 다. 그리고 이건 총이 없다면 만약 총과 칼과 몽둥이가 있어요. 그러면 사건이 내연 사건이거나 원한 사건일 때 뭐로 일어나겠습니까? 총으로 일어나겠죠. 근데 총이 없다면 그 사건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칼로 그 사건을 저지르겠죠. 칼이 없으면요. 몽둥이로 저지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칼 사건이 제일 많은 거예요. 칼로 일어나는 살인 사건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내연관계나 뭐돈 문제나 감정이 상해서 그런 게 많죠. 순간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총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수련인들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람을 쏘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요. 어차피 이게 살인 도구일 뿐이라고요. 수련인이라서 총을 가지고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살인 도구일 뿐이라고요. 총이 그냥 하나에. 총, 칼, 몽둥이가 똑같은 살인 도구라고요. 그리고 역총으로 아직 무모하게 사람을 죽인 사건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 순천인가 강양에서 그 역총으로 인한 사건이 한번 일어났었거든요. 그때는 농민이 물이 필요한데 군청에 가서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고 관청에서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면사무소 가서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고 전화를 계속해서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아서 직접 면사무소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자기 말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농민은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짓지를 못하는데 자기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해버리니까 사고가 일어났다고요. 근데 그날도 만약에 총이 없었다면 칼을 두고 사고가 일어났을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구미에서는 총기에다가 GPS를 부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 운영을 했거든요. 이번에 시범 운영을 했는데 만약에 이 총기에 붙은 GPS가 움직이지 않고 있거나 총이 사람이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데 산에서 이제 총을 들고 이동을 하잖아요. 사냥을 하면. 근데 멈춰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계속 이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탈을 하면 안 돼요. 그 범위에서.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돼지를 잡을 때 이렇게 개가 돼지를 죽여가면 돼지가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그 경로를 알아서 경로에서 목이라는 걸 씁니다. 이제 목자리라고 그러죠. 도망가는 퇴로로. 거기서 목을 쓴다는 거 총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쪽으로 돼지가 지나가면 땅 하고 쏜다고요. 근데 그렇게 멈춰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냥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냥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안 움직이면 이게 움직이고 있어야 돼. 멈춰있으면 사고가 일어날까 싶어서 계속 움직여라 이거예요. 아니면 총을 취소를 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 먹는 시간도 이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이탈이라는 범위도 이제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돼지를 잡다 보면 여기서 좀 넘어가 버리면 축에까지 태워놓으면 가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개도 오지 않고 돼지도 그 자리에 있다고요. 대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잡다 보면 딱 경계를 개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가 허용이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런 걸다 배제해버린 채 무조건 총에 GPS를 붙여서 그 감시를 하겠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총에 GPS를 붙이는 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게 예산 낭비가 됩니다. 예산 낭비가. 어째서 예산 낭비냐면 지금 우리가 총을 찾을 때 엽사들이 그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GPS 추적에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는 핸드폰 추적, GPS 추적에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는 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핸드폰으로 사람을 다 감시를 한다는 건데 근데 지금 총에다가 GPS 다시 붙인다는 건 이중이 되는 거예요. 세금이 들러가지도 않아야 될 곳에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핸드폰은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나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핸드폰 GPS에다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GPS 추적을 한다는 거예요. 동의를 하고 총을 찾는데 총에 또 GPS를 붙인다는 건 비용이 들어가고요. 나라에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 이중 세금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불필요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문제가 되는 건그 GPS가 고장이 나면 엽사가 책임을 지라 이거예요. 근데 산에 잣나무가지가 많은데 그 사이로 총을 들고 가니까 총에 기스가 많이 나거든요. 나뭇가지가 그래서 오바사고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GPS는 안 상하겠습니까? 그걸 이제 개인한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또 책임을. 핸드폰이라는 장치가 있고 GPS 추적에 동의를 했는데 이중으로 세금을 들여서 총에도 GPS를 붙이고 그 관리나 고장에 대한 거는 또 엽사가 책임을 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엽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성범죄자들한테 진짜 발찌를 채우잖아요. 근데 성범죄자들한테 전자 발찌를 채울 때도 재범의 우려가 많거나 재범이거나 아주 강력범죄인 사람들한테만 전자 발찌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총을 가진 사람은, 총을 가진 엽사들은 나라에서 해야 되는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농민들이 피해를 봐서 신고가 들어오면 나라에서 출동해야 되는데 그걸 엽사님들이 대신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무료 봉사로.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비 범죄자로 총기 사고 예비 범죄자로, 강력 범죄자로 이거 취급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GPS를 추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총에다가 또 GPS를 또 달겠다 이거죠.
근데 아직 염청으로는 은행 강도를 한 적도 단한 번도 없고, 무모한 살인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요. 오발의 사고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은행 강도는 이런 것도 모조총이나 사제총이었다고요. 원한에 의한 것도 이게 사제총에 의한 게 많았고요. 근데 이런 엽사님들이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상당히 이게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총을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그이 총기는 일제시대 때에도, 독립운동을 할 때에도, 이 엽사들에 의해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군사 시절 때 70년대에 장기 집권을 하면서 총을 영치해라고 해서 총이 영치가 됐고요. 일제시대 때 총을 반납하라고 했을 때 보수들이 모여서 의병을 일으켰고, 총으로 독립운동을 한 그게 시초입니다. 우리나라에 총으로 독립을 한 시초가 엽사들이 일제시대 때 공기 총을 반납하라고 하니까 그때 총을 반납하지 않고 모여서 의병을 일으킨 거라고요. 그게 총으로 독립을 운동한 시초고요. 그총 독립운동을 할 때도 총을 가리키고 쏘는 건또 보수들의 복이었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봐도 사냥꾼들이, 보수들이 세계적인 직격수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수들이 직격수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아주 월등하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뭐 세계적인 역사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세계적인 직격수가 전쟁이 끝나면 국민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조용히 보수로 돌아갑니다. 유해조사 활동을 하고 사냥을 하고, 외국에는 그렇게 대를 이어서 사냥을 하면서 대를 이어서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서 정격수 역할을 해서 공을 세우는 그런 사냥꾼들이 되게 많습니다. 움직이는 동물을 맞추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산의 지형을 잘 알잖아요. 그게 숨어서 은폐도 잘하고요. 산에서 정말 또 움직임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저격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매일 쏘니까. 그게 평소 생활에서 연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계적인 활약을 많이 하는 저격수들이 많다고요. 근데 이런 엽사들이 지금 예비 범죄자라는, 예비 총기 범죄자라는 이런 오명을 쓰고 이런 신서들이 많고, 1년에 6건 발생한, 지난해 1년에 6건 발생한 사건을 가지고 오발 사고를 말합니다. 그걸로 인한 직접적인 살인이 내린 게 아니고요. 그 오발 사고 중에서도 이제 뭐 다른 사고도 있겠죠. 여섯 건의 사고 중에서는 오발이 아닌 것도 있겠죠. 이렇게 1년에 한 건, 두건 일어날까 말까 사건을 가지고 전체 수만 명이나 수십만 명의 엽사를 예비 범죄자를 몰고 있다고요. 집회에서 동해 24시간 추적을 당하고, 총이라는 게 집에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있습니다. 일출이 되고 나서 총을 찾아서 일몰 전에 총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물쇠로 채워버립니다. 촉에 락을 건다 그러거든요. 총을 쏘지 못하게요. 그 락을 걸어서 경찰서에 보관을 합니다. 파출소나. 그런데, 그리고 2인 1조로 움직이거든요. 두 명이 항상 같이 붙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오발사고가 많이 납니다. 2인 1조, 두 명이 붙어 다니다 보니까 저런 동행인이 생기니까 오발사고가 더 많이 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행정에서는 그걸 모르죠. 아,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저 사람들 총을 들고 있으니까, 뭐 사건 칠수 있으니까 둘이 항상 붙어 다녀. 그 집회수로 추적을 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오발사고나 이렇게 오발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더 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전혀 문제가 없는 여사님들을 뭐 성범죄자들 전자 발찌 채우듯이 범죄자 취급을 해보니까, 강력 범죄자 취급을 해버리니까, 예비 범죄자도 아니에요. 강력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죠. 24시간 GPS를 추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핸드폰으로. 근데 지금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들이 지금 총에도 GPS를 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고 사건은 많이 일어나느냐? 그렇지가 않은데도 계속 확대하고 부풀린다 이거죠.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총을 내려놓는 분들도 많다고요. 예전에는 엽장이 풀리면 뭐몇초 안에 인원이 다 차버렸거든요, 적응 엽장이. 근데 지금은 미달돼 버립니다. 그 미달되는 이유가 2인 1조로 붙어 다녀야 돼요. 한 명이 만약에 급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그날은 사냥을 못하고 같이 내려와야 됩니다.
총을 같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범죄자 측을 받잖아요. 그럼 이두 명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딱 갔는데 동행인이 없으면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파트너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총을 내려놓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엽사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유해조수 봉사활동을 하는 거지 예비 범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범 3범을 하면 강력 범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자파헤치 채우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